오늘은 프랑스 혁명 전후의 역사적인 사건을 만나보고 있는데요. 당시의 영국은 정말 해군으로 강한 국가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또 육탄전에서는 약하고 나폴레옹하고 어떻게 싸웠는지 이거 정말 궁금해요. 영국은 예나 지금이나 이제 대규모 육군을 운영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주로 유럽 대륙에서 이제 프랑스 육군하고 직접 맞서기는 이제 힘들었습니다. 대신 영국은 자기들의 생산력, 즉 이제 면직물에 대한 경쟁력을 활용해가지고 유럽 대륙에서 막대한 부를 얻어오고 있었는데 네. 이것을 이제 잘 활용했던 거죠. 프랑스에 대항하는 맞서는 국가들의 돈을 준 겁니다. 간접적으로. 아, 이 돈으로 무기도 사시고요. 소위 뒷돈을 대줬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아, 우리 별로 프랑스하고 싸우고 싶지 않은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또 뇌물로. 아유, 예, 아, 요거 보탰어, 그냥. 맞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영국의 면직물, 우리가 이제 목화로 만드는 네. 면이죠. 이 면직물 산업의 생산력은 대단해가지고 나폴레옹의 육군조차도 영국제 옷감으로 군복을 만들어 입는 일이 자주 벌어지곤 했습니다. 이상하다. 예, 이상하죠. 지금 싸우고 있는 나라에서 만들어진 그 옷감으로 해 입었다고요, 프랑스 군들이? 네. 이거 좀 약간 자존심 없는 거 아니에요? 자존심이 없는 것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또 횡재를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네.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그래요? 나폴레옹이 이제 프로이센과 러시아 연합군을 격파한 이제 유명한 네. 이제 예나 아우슈테트라는 전투가 있어요. 이때 네. 나폴레옹이 이 오스트리아 황제와 러시아 황제가 보는 앞에서 아주 보란 듯이 상대방을 대패를 시킵니다. 예, 아주 대규모의 승리였는데 이때 프랑스가 지금의 독일 라이프치히라는 도시를 이제 점령을 하게 돼요. 근데 이때 창고를 딱 열어보니까 네. 어마어마한 물량의 영국제 면직물이 쌓여 있는 것을 발견을 합니다. 정말 로또를 맞은 거죠. 진짜 횡재네요, 말 그대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프랑스군은 당연히 이 노획물을 이제 압수한 다음에 상인들한테 이제 판매를 합니다. 경매를 통해 가지고. 네. 자, 누가 사가겠습니까? 해서 판매를 했더니 6천만 프랑을 벌었는데 이게 요즘 돈으로 따지면 한 8,400억 원 정도의 돈을 번 거예요. 와. 근데 재밌는 점은 이렇게 네. 하고 난 다음에도 옷감이 남았어요. 그 정도로 많았구나.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남은 옷감 어떡하지? 태워버릴까? 아니 뭐 우리 군인들 옷이나 싸게 그렇습니다. 만들어서 입히지 뭐. 예. 새로 이제 뭐 그동안 전투한다고 옷도 바꿔야 되는데 잘 됐다. 해서 네. 프랑스 육군이 이제 영국제 면직물로 된 네. 이제 군복을 입게 된 이유가 이제 이렇게 이제 생겨나게 된 겁니다. 아, 그러니까 나름 야 자존심이라기엔 뭐 그리고 그냥 점령하고 보니까 있던 뭐 영국 면직물 좀 있길래 팔고 남은 걸로 군인 옷 좀 해 입혔다 왜? 뭐 이렇게 그런 느낌인데 네. 당시의 영국은 그러면 그 정도로 많은 양의 면직물을 어떻게 생산을 할 수가 있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영국은 벌써 이제 산업혁명에 들어간 단계였거든요. 네. 이제 그 유명한 제임스 와트가 만드는 증기기관차. 그렇습니다. 증기기관 우리가 기차를 생각하시지만 실제로는 증기기관 차보다는 네. 증기기관 자체가 지금의 모터처럼 이제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많이 쓰였던 거예요. 네. 그래서 원래 면직물을 만들어내려면 사람 손이 되게 많이 가요. 목화 솜에서 씨도 빼야 되고 거기서 일일이 다 씨를 빼서 다시 손으로 또 실 뽑아내야 되고 예, 실 뽑고 그걸로 천을 짜야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옛날에는 사람 손이 했었죠. 네. 손으로 했었는데 이 영국에서는 이 증기기관이 발명되기 좀 전부터 이 기계화가 시작됐었습니다. 와우. 이런 것들을 이제 목화에서 실을 뽑는 것을 방적, 이렇게 뽑아낸 실을 가지고 천을 짜는 것을 방직. 18세기 초반서부터 영국에서는 이것을 기계로 하는 발명이 이제 점차 확산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기계를 돌려야 되는데 사람이 돌리면 별로 효과가 없으니까 주로 강가에 있는 물레방아를 이용해 가지고, 즉 수력을 이용해 가지고 이런 기계들을 돌리기 시작을 했는데 증기기관이 만들어지니까 이제는 꼭 공장이 강가에 있을 필요가 없겠죠. 그렇죠. 예, 그냥 사람 많이 사는 동네 가운데 네. 이런 데 만들 수 있는 거죠. 야, 이게 모두가 다 산업혁명 덕분이었네요. 그러면 맞습니다. 당시에 이제 목화들은 주로 이제 인도에서 들어왔는데 인도는 예나 지금이나 인구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웬만한 일을 다 해버리는데 네. 목화 45kg을 실로 가공하는 데는 이 한 5만 시간 정도 걸린답니다. 어우, 엄청나네요. 예, 대신 사람을 많이 집어넣으면 빨리 끝날 수도 있겠죠. 네네네. 근데 1779년에 영국에서 뮬 방적기라는 기계를 도입해서 해보니까 한 2000시간이면 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예요. 거의 몇 배예요, 그러면? 25배 차이 나는 거죠. 와. 근데 여기다가 이제 새로 만들어진 증기기관을 결합하니까 더 빨라져요. 300시간이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몇 배 차이 나는 거죠? 한 160배 정도 차이가 납니다. 엄마야. 그러니까 인도에서는 사람 손으로 하면 5만 시간이 걸리던 일을 영국에서는 300시간이면 기계의 힘을 빌려가지고 네. 끝을 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영국은 엄청나게 싸고 많은 그쵸. 면직물을 만들어서 유럽 곳곳에 상상도 할 수 없는 가격으로 뿌려대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뿌리고 뿌려대도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렇습니다. 박리다매로 막 팔아내기니까 온 유럽은 다 영국산 면직물에 환호하고 돈을 쓰는 거죠. 그러네요. 아니 그럼 이쯤 되면은 프랑스도 약간 자극을 받아서 영국처럼 산업화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왜 안 한 네. 거예요? 프랑스는 원래부터 예나 지금이나 장인들의 이 손 끝에서 나오는 것도 유명하죠. 명품들이 네. 많지 않습니까? 이 프랑스는 당시 장인들이 간의 수공업 형태로 주로 생산들을 많이 했어요.
했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기술 혁신에 대한 필요성, 절박함 이런 것들이 좀 덜했습니다. 프랑스로서는 굉장히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답답했겠네요. 답답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렇다고 이 친구들을 장인들을 다 공장 노동자로 만들고 이제부터는 기계로 해라고 말할 수도 없는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네. 자연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렇게 조금은 늦춰질 수밖에 없었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영국은 계속해서 이런 돈의 힘을 앞세워서 프랑스 발목을 계속 잡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계속 돈의 힘을 앞세워가지고 프랑스 발목을 잡으니까 프랑스 입장에서 보면은 괴로운 거예요. 뻔히 이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고 있는데 네. 영국을 어떻게 혼을 좀 내주고 싶은데 저 바다 건너 바다가 육지라면 내가 가서 혼내줄 텐데 그러니까 그럴 수가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다가 묘한 생각을 떠올립니다. 그게 뭐예요? 자, 영국이 돈을 어디서 벌지? 이 유럽 대륙에서 다 물건 팔아서 버는 거잖아. 그러면 영국하고 유럽 대륙의 교역을 막아버리면 그럼 게임 끝나네. 돈을 못 벌잖아.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네. 그래서 영국의 돈줄을 막으면 영국의 힘이 빠진다라고 생각을 했던 이런 이제 논리가 등장을 했던 거죠. 네. 사실 프랑스는 1796년부터 이제 이미 영국의 무역을 막으려고 여러 차례 시도를 했는데 네.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중립국 네. 미국을 비롯한 이런 나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실패를 했었어요. 하긴 뭐 중립국 입장에서는 야 내가 왜 굳이 너희 말 들어야 돼? 우리 중립이라니까. 그렇죠. 처음에는 이제 그게 통용이 됐는데 네. 전쟁이 점점 커지고 이제 싸움 범위가 넓어지다 보니까 이제 네. 중립국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아. 뭐 덴마크 이런 나라들도 이제 양자 태계를 이제 강요받는 거고. 그래서 그렇죠. 예, 우리는 중립국 하면 내가 중립국 선언하면 그걸로 중립국이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나도 우리나라가 옛날부터 왜 우리는 중립국 선언을 안 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 했는데. 국립국 선언을 하려면 남들이 그 중립을 존중을 해주든지 아니면 스스로 충분한 힘이 있든지 둘 중에 하나는 있어야 돼요. 확실하게. 그래서 우린 중립을 못하는 거구나. 그렇군요. 그러면 그게 바로 그 유명한 대륙봉쇄령으로 이어지는 건가요? 맞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예나 아우어슈테트 전투를 통해 가지고 그동안에 자유롭게 영국하고 교역을 하던 독일 북부의 여러 도시들 한자동맹이라고 또 사회 시간에 배우셨을 텐데 네. 이 도시들까지 몽땅 다 이제 나폴레옹의 세력권 안에 들어갔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는 꿈만 같았던 대륙을 봉쇄해서 영국과의 교역을 막아버리겠다라는 아이디어가 실현이 되는 실현될 것 같은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을 했던 거죠. 그래서 실현이 그래가지고 잘 됐어요 안 됐어요? 빨리 말씀해 보세요.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잘 안 되죠. 잘 안 됐어요? 예, 잘 안 되지만 사람들이 일단 그건 해봐야 아는 거고 처음에 네. 시작은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1806년 11월 달에 나폴레옹은 대륙 봉쇄령이라는 것을 발표를 하는 거죠. 네. 유럽 대륙 문을 걸어 잠그고 모든 나라로 하여금 영국과 무역을 하지 마라라고 이제 선언을 한 거죠. 이희경의 5천만의 생활경제